안녕하세요. 암자생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수국을 좀 심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수국이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국 심을 때 주로 돌틈에 이렇게 심어서 이제 곧 꽃이 핍니다. 지금 이제 이 수국은요, 꽃이 폈잖아요. 이 꽃은 부처님 오신 날 축하 화환을 전부 다 수국으로 공양 올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많은 불자님들이 수국 꽃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이런 활짝 핀 꽃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심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화려한 꽃이 이렇게 도량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전문가는 다른지 이렇게 어떻게 풍성하게 키웠을까요? 저희도 이렇게 할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페랭이꽃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꽃이 이제 꽃망울 진 이제 꽃들을 가져와서 저번에 심은 건데요. 이제 아직 덜 피긴 했어도 훨씬 색감이 살아 있고 뭔가 부드러운 것이 좀더 느낌이 있습니다. 더 생생한 느낌입니다. 저번에 이제 의자에 앉았던 영상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날씨가 좀 괜찮아서 다시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멀리까지 보이는 것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가슴이 뻥 뜨이는 그런 장소인데 평소에는 이곳에 앉을 틈이 없어요. 왜냐면 항상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몇개 없어서 아주 자리 다툼이 치열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곳 말고도 꽃들도 심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은 저번에 심은 꽃들이 좀 작아요. 이제 막 피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대신 아무튼 색깔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아요? 제가 볼때 훨씬 아름다운 것 같아요. 뭐 꽃집에서 한 길러온 것은 풍성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좀 이런 작은 것들도 심었어요. 작은 것들도 심어서 잘 한번 길러볼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심은 것들이 훨씬 색깔이 연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분 화원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뭔가 비료를 주는 것 같아요. 생생하게 잘 자라도록. 수국 말고도 이제 텃밭에다가 보리도 한번 심어봤어요. 이제 보리 많이 자랐죠? 저번에 심어서 아직 어릴 때 보여드렸었는데 보리밭 사이 길 노래가 절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잔디밭 도량 한 켠에 잔디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도 갖다 놔서 방문하시는 누구든지 앉아서 쉬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잔디밭 옆에 심어놓은 수국들이고요. 이 수국이 예전에 작년에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잘 나서 지금 꽃망울들이 옆에 계속 보이시죠? 이게 여름, 초여름 되면 이제 활짝 필 텐데 아주 제가 기대감이 큽니다. 그때 정말 제철에 핀 아름다운 수국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자랐는데 많이 자랐어요. 거의 1m를 넘은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 꽃은 다들 잘 아시죠? 네, 감자꽃. 감자도 심어봤어요. 텃밭에 참 이것저것 많이 심었는데 그 심은 것마다 너무 잘 돼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오래간만에 한번 도량 곳곳을 찍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